오늘은 주말이라 알람 없이 잤는데 윗집의 공사 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지만 놀러 나가는 거 없습니다. 친구나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빚만 있습니다. 쇼츠 시청으로 1-2시간을 낭비해줍니다. 돈 안 쓰고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어서 개꿀입니다. 오늘은 피자를 만들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설탕을 풉니다. 이스트는 당을 좋아하지만 설탕과 직접 1:1로 만나면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을 뺏겨서 뒤집니다. 그래서 물에 풀어 사용합니다. 반죽 물 조절을 위해 여러 번 나눠서 넣습니다. 올리브 오일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1시간 넘게 발효시켜 줍니다. 원래 피자 전문점에서는 저온 숙성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발효시키기도 합니다. 반죽에 CO2를 빼주고 피자 모양을 잡아줍니다. 하나는 기본 마르게리타, 하나는 슈퍼 슈프림 피자를 만들 겁니다. 자, 엣지를 잡아주고 토마토 소스를 바릅니다. 파르메산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도 넣습니다. 가정용 오븐이라 최대 23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많이 제한적입니다. 장작을 떼는 피자 화덕은 500도에서 7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업소용 피자 오븐도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질은 열에 약해서 제일 마지막에 얹어줍니다. 주말 농장에서 제가 직접 재배한 허브들입니다. 딜도 압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주말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루꼴라도 곁들입니다. 루꼴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 아주 영양에 좋습니다. 아무래도 열이 부족해서 도우가 제 엉덩이처럼 하얗습니다. 두 번째 판 구우러 가겠습니다. 직접 훈연해서 만든 앞다리살 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검지 손가락을 들고 있는데 저는 샬롯 이거 손질하다가 다쳤습니다. 양송이, 파인애플, 햄 등 온갖 재료가 들어간 한국식 슈퍼 슈프림 내지 딜러 슈퍼 딜럭스 피자입니다. 이번엔 도우를 좀 얇게 펴줬습니다. 경질팬도 미리 예열을 해둡니다. 이제 재료들 다 얹습니다. 바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 쉣. 오 이거 엎어지게 이거 되겠나 이게? 어 좋았다. 씨. 어 도우가 너무 얇고 토핑을 많이 얹어서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 어떻게. 아까 마게리타보다는 난 비주얼입니다. 피해자면 닥치고 계세요. 베질 향 1도 없습니다.
뭐 맛있는데 그냥 배달시킬 걸 그랬습니다. 탄산으로 기분을 달래줍니다. 조증 아닙니다. 우후. 아 죄송합니다. 체리. 다음에 피자 만들 때는 도 숙성과 도 다루는 스킬 화덕까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리얼 나폴리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